20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에서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퍼지면서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불길을 피해 호텔 야외 수영장에 대피한 사람들.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차례차례 지상으로 구조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도 차분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해운대구 구남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난 건 20일 오전 9시 30분쯤. 이 불로 순식간에 연기가 건물 내로 유입됐습니다. 건물 상층부에 있던 투숙객들은 옥상으로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구조했습니다. 불이 난 시간대가 오전이었지만 많은 투숙객들이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3층에서 조식 먹다가 연기가 나가지고 트럼프에 물어봤는데 대피할 정도 아니라고 자기에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안내방송이나 사이렌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리라고 했어. 급하게 내려오는데 연기도 꽉 차있고 한 번도 사이렌 울려지지도 않고 안내하라고 대피방송도 안 나오고 나와서 보니까 호텔 관계자분들은 저쪽에 대피해 있고 저희는 막 무서워서 그러고 있고. 소방당국은 출동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력 300여 명과 헬기, 소방차 등 장비 77대를 동원해 17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분산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인명이 구조되고 큰 불이 잡힌 뒤인 오전 11시 59분, 대응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호텔 건물 지하 6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기에 뜨거워서 대피를 했다고 제가 도착했을 때 바로 그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점은 지하 6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불은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 모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